나에겐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함께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정밀 검사 결과 환자분은 위암 4기입니다. 발견이 너무 늦으셔서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부디 좋은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수명이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남편의 시한부 선고를 들은 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의 시한부 소식은 나에겐 세상이 무너질 듯한 슬픔 그 자체였기 때문에. 여보, 제발 날 두고 가지 말아요. 당신 없이 나 어떻게 살라고. 집에 돌아온 나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애처롭게 매달렸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괴로웠을 남편은 나의 모습을 보며 인자하게 웃어주며 어린애같이 구는 나의 말에 대답해 주었다. 물론이지, 내가 당신 없이 갈 리가 없잖아. 그 한마디가 내가 들은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은 죽어서도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 아내의 말이 끝나고 아내를 살해했다. 나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느라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날 친구를 고향에 와서 만나게 되었다. 야, 민식아, 이게 얼마만이냐? 자식, 일한다고 다른 지역에 혼란 가버리더니 연락도 잘 안 하고. 아, 미안 미안, 너무 바빠서 연락할 틈이 없었어. 자식, 그래, 그럴 수 있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밥이라도 먹으러 가야지. 너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등에 붓겠다. 그래 그래, 빨리 가자. 얼른 타. 진짜 끝내주게 맛있게 해주는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친구가 추천하는 맛집으로 친구의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친구가 데리고 온 진짜 맛집이라는 음식집은 마을 외곽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야, 좀 많이 후미진 곳에 있는데? 원래 진짜 맛집은 이렇게 구석진 곳에 있는 거야. 야, 맛있는 냄새가 나긴 한다. 빨리 들어가자. 그래, 얼른 들어가자고. 사장님. 아이고, 또 오셨네요. 음식이 입이 맞으셨나봐요. 아, 안녕하세요. 그때 한번 먹어보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그래요. 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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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기다려요. 자, 친구와 함께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음식점 주인이 친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너 여기 자주 오나보다? 사장님이랑 친해 보이네? 자주 오지. 단 곳에선 이런 요리를 맛볼 수 없거든. 오, 그래? 슬슬 주문을 할까 싶어서 메뉴를 찾아보았지만 음식점 내부에 어디에도 메뉴판이 있지 않았다. 야, 여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가격이 안 적혀 있는데? 나의 질문에 친구는 태평하게 대답했다. 여기 음식점은 원하는 요리는 무엇이든 해줘. 대신 여기 음식점에 들어올 때 식재료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식재료를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친구는 이 음식점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왔다. 대체 뭘 먹겠다는 거지?
이 음식점은 정말 가지고 오는 식재료로 무엇이든 만들어준다. 이곳에 단골이던 주인공의 친구는 이곳에서 주로 인육을 이용한 요리를 먹었었고, 오늘도 인육으로 만든 요리를 맛보기 위해 주인공을 식재료로 데리고 왔다. 주인공은 과연 이 친구의 몇 번째 식재료였을까? 고등학교에 입학한 나는 유미라는 친구를 사귀었다. 유미는 조용하지만 친절하고 공부도 잘하는 멋진 친구다. 유미야, 뭐해? 아, 현지를 좀 닦고 있었어. 조금 더러워져서. 조용하고 친절한 내 친구 유미는 딱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물건에 사람 이름을 붙여 정말 누군가를 대하는 것처럼 아끼곤 했다. 현주? 응, 이 가방이 현주거든. 그렇구나. 저번에 네 필통은 지혜라고 하지 않았어? 기억하고 있었구나. 필통은 지혜, 가방은 현주. 이 인형은 윤진이야. 집에 더 있어. 민정이, 서윤이, 명진이. 그래. 자신이 아끼는 모든 물건에게 사람 이름을 붙여주는 유미의 모습에 문득 왜 앞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지 궁금해진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근데 왜 전부 사랑 같은 이름을 붙인 거야? 나의 질문에 유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난 본명으로 부르는 것뿐이야. 잘 생각해보니 유미가 아끼는 물건들은 전부 가죽 제품이었다. 주인공이 새로 사귄 친구 유미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죽여서 물건으로 만드는 것.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